네, 최근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된 발언을 잇따라 했던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서 정치적 공격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 의원과 당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박용진, 강훈식 두 의원은 단일화 시기와 명분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습니다. 이 내용은 장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저학력 저소득층의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.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됐다. 최근 이 발언들로 당 안팎에 논란을 낳았던 민주당 이재명 의원. 대구에서 당원 지지자들과 만나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습니다. 제가 정말로 가슴 아픈 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더 부딪히는 것 같아요. 부딪히니까 아파요. 살점이 없으니까. 뼈가 막 직접 부딪히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. 그러면서도 정치적 공격과 음해를 견뎌내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. 당권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은 이 의원의 현실 인식은 선민의식이자 빈자를 향한 혐오라며 부끄럽다고 직격했습니다. 그 참패의 책임자가 다음 선거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? 대세가 나다. 이 얘기 말고는 아무런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. 90년대 학번 70년대생 97그룹 당권주자인 박 의원과 강훈식 의원 사이 단일화 논의도 시작됐는데 강 의원은 반 이재명이라는 정치공학보다는 비전 경쟁에 집중할 때라며 박 의원의 조기 단일화론과 거리를 뒀습니다. 반명 대결로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과 낡음, 현재와 미래, 미래와 현재의 대결이 될 것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. 이재명 의원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놓고도 박 의원은 현존하는 당의 위험 요소, 강 의원은 여당이 제기하는 문제를 끌어들이는 건 옳지 않다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단일화 논의 과정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SBS 장민성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